폭력으로 얼룩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안기부가 개입한 이 정치공작 사건의 주동자는 정치깡패로 불리는 용팔이 김용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 조직원들도 떨게 했던 쌍칼 길정은. 둘은 폭력 조직 전주파의 주목과 오른팔로 만났습니다. 길정훈이란 후배가 있습니다. 제 때문에 17년이란 감옥생활 했습니다. 저는 제로 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또 제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마음도 아프고 내 짐이 무겁습니다. 부모 가족 뒤로 하고 서울을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 따라서 올라갔을 때는 의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나도 남자 세계에서 한 번 더 커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올라갔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니다 이 말이요. 나를 인해 가지고 또 지역 살았지. 또 했지. 저 자기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그 순간 이용만 당하는 거야 무조건. 인생의 황금기를 음지에서 보낸 그들. 피보다 더 진한 의리를 약속했던 두 남자의 배신과 눈물. 네팔 속의 티베트로 불리는 순례자들의 성지 카트만두. 보우더나트는 네팔에서 가장 높은 사리탑입니다. 부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곳. 사원 자체가 부처님 말씀을 담는 거대한 만이차가 되는 곳. 지혜 사원을 한번 돌면 불경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용서 여행을 제안한 용팔이 김용남 씨. 용서를 어떻게 해야 내가 상대방이 사회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주변을 신경 안 써도 되는 낯선 땅에서 제대로 사과하자 각오하고 왔지만 과연 상대가 나와줄지 불안합니다. 같은 시각, 쌍칼 길정훈 씨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기도에 용기를 내보는데요. 용팔이를 용서로 한다는 자체가 내가 과연 정 용팔이를 참 미워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참 내가 자격이 있는가 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하지 못하는 자. 반갑다 야 만나서 응? 이렇게 야 미안하다. 이게 네팔까지 와서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감개무량하네. 서로 진실하게 행동으로 했을 때 서로 용서도 되는 것이고 미안하다는 말도 되는 것이지 왜 나한테 와해를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형으로서 정말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진짜 친 형제보다도 잘 할게. 형 살겠다고 나 내버려 그냥 팽개치고 그 가서 형이 지금 잘 살고 있어? 어? 그거 아니잖아. 못 살고 있지. 내가 왜 쌍칼이고 길칼인지 아요? 네 말대로. 가만 안 놔둔다니까 내가 진짜로. 어영구형 그냥 이렇게 뭐 말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는 세상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 5년 만에 만나 채 5분도 되기 전에 등을 돌리고 마는 두 사람. 한때는
조직의 큰 형님이었던 용남 씨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정훈 씨도 속이 시끄러운 모양. 좋은 말씀을 들으면 복수심이 사라질까봐 종교도 안 가졌던 그가 기도를 합니다. 내 정말 아까 그냥 기쌈이라도 그냥 한번 내가 올려붙지 하는데 용서를 나한테 용서를 그냥 말로만 빈다 온다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냐고.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절이 지나도록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용팔이와 쌍칼. 둘 사이 기싸움이 팽팽하게 당겨진 피아노 줄 같습니다. 그날 저녁. 밥 먹으면서 좀, 어? 옛날 이야기 하면서 좀 대화도 좀 먹어보자. 내가 어렸을 때,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때 내가 연희동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오니까 사과. 내 말을 들어보라니까.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없었어. 내 눈에 보이질 않았어. 다방에 도착하니까 이미 네가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야. 나한테 용서를 빈다고. 옛 기억에 울컥하는 정훈 씨. 그걸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았는지 아요 내가?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어요 내가. 남한테 그러듯이 굴러지도 않고 씩씩하게. 아니 말로만 용서하자고. 용남 씨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한다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정훈 씨와는 달리 식욕을 잃어버린 용남 씨. 밥 먹을 때는 뭐 배도 안 건너다 합시다. 맛있게 드시오. 계속되는 공격에 결국 숟가락까지 놓는데요. 내가 먼저 일어날게. 천천히 먹고 와. 근데 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더 강행할 파인데 어떻게 뭐 나하고 대화가 될랑가 다 그게 걱정이 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양반이 나한테 용서를 빌라고 한다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가고 뭐 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팔이 용남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후회도 되고 또 만나서 기쁘어서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갈팡질팡을 해요. 지금 들어와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좀 착잡하네 마음이. 용남 씨가 제작진에 연락을 해온 건 한 달 전. 20여 개 직업을 전전한 끝에 꽃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꽃 배달하고 꽃장사 하게 되면 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즐길 수 있는가. 그래서 참 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그가 용서를 빌고 싶은 이는 자신이 폭력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17년간 징역을 살게 한 길정훈 씨. 그게 생각하면 어쩌다가도 눈물 나. 왜 내가 맥히 내가 그걸 제고 왔잖아. 그저게 그놈은 오직 했습니까? 정말 청춘을 변상하라고 나한테 달라들었다. 나 할 이야기가 없다. 네, 요번에 참 걔가 그런 마음을 다 지우고 용서를 해준다면 나는 뭐 감사할 뿐이죠.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용남 씨는 뼈에 금이 간 다리를 끌고 네팔까지 왔습니다. 지팡이와 진통제가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수석에 앉는 용남 씨. 아직은 정훈 씨와 나란히 앉기 껄끄럽다는 뜻입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 6시간. 가는 길 내내 두 사람은 서로 말이 없습니다.
비탈진 경사면을 따라 켜켜이 쌓인 다랑이 밭들은 오랜 세월 헛되이 낭비했던 두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거칠고 수고롭고 실속이 없습니다. 네팔은 50여 개의 소수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 따망족은 척박한 돌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부족입니다. 별다른 돈벌이가 없는 따망족은 온 가족이 돌 깨는 일에 매달립니다. 이곳 아이들은 자장가보다 망치 소리가 더 익숙하고 걸음마보다 돌 깨는 일을 먼저 배운다고 하는데요. 눈 마살라 가누마테 디그 언자 아니 바자 알레 바로르니 바로 무실자 누구자 제가니 아바 감 알고 깨이사 있나 여반이니 비대라 내제라 바자 알레 바로니 눈 마살라 가니 대디와 아브르가 굳은 살이 박힌 가장의 손. 폭력 조직 생활을 하느라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두 사람에겐 따망족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그런 부모를 돕고 있는 아이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30년 가까이 나를 위해서 살아온 그 아내, 또 자녀들한테 못 듣던 것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말 10대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아내를 사랑해주고 싶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때늦은 후회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따망족 마을에 초대받은 두 사람.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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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사람들이 모두 나와 꽃목걸이와 함께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데요. 축복 의식은 이 부족의 오랜 전통입니다. 도시로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 마을을 지키는 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축구를 좋아하는 이 녀석은 정훈 씨의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정훈 씨가 처음으로 웃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 아기 때. 저 차 용팔형부로 데려가서 축구선수를 키워라 그래요. 제 운동 잘해. 애들만 봐도 그냥 잘해. 좋네, 즐겁네. 두 사람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전국체전 역도 금메달리스트였던 용남 씨, 달리기를 잘했던 정훈 씨. 폭력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망족의 살림살이는 아주 단촐합니다. 집안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원룸 구조. 화로 요리를 하는 주방도 되고 다랑이 밭에서 수확한 곡식을 두는 창고도 됩니다. 여기가 집이세요? 집? 자는 집? 물을 올려놓고 다 여기서 다 밥을 다 하네. 손자들 돌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힘들었어요. 아들들은 어디 갔어요? 메로 초라루 여우따 복라디라 차 떼서 여기 잠이 까마루 가리라 가다 올라 거기 가로 마운다 있나 누이 살 보여. 아르코니 인디아 들어가 여기. 아르코도 가다 차 가다 차 타이 사이. 나마스티. 4, 5년 전에 도시로 나갔다는 이 집의 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난을 핑계로 포기했던 꿈을 어린 소년이 이루게 되길 바라보는데요. 일단 뭐 애들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알았지? 아줌마 얼래. 나마스테. 나마스테. 다냐바드. 다냐바드. 순수한 미소의 따망족을 뒤로하고 용서의 여정을 이어가는 두 사람. 카툰제 마을에서 다시 자동차로 6시간. 길은 점점 험해집니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 웬만한 일에는 눈썹 하나 꿈쩍 안 한다는 두 사람도 바짝 긴장하는데요. 옆에 쳐다보기 무서워. 최종 목적지는 소를 잃어버린 곳이라는 뜻을 가진 랑탕 히말라야.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는 두 사람. 쌍칼 정훈 씨의 잔소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럼 발을 조심해야지. 그럼 날아다니고 힘이 좀 있어야 내가 좀 건드려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발이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겠네. 우리 한번 맞다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응? 조심해. 뛰어 이렇게 딱 하다 어 그래 이렇게 딱 끼고 그렇게 가야지. 한마디도 대꾸를 않는 용팔이 용남씨. 분위기가 급 냉각되는가 싶었는데요. 얘가 지금 아픈 다리인데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프네 무리가. 아유, 아유, 아프다. 정훈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듭니다. 좀 낫을 거야. 훨씬 낫을 거야. 부드럽지? 같이 올라가자고. 아유, 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가. 나는 어지럽고 숨이 막히니까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 그러고. 저기 힘이 들게 같이 고생을 하니까 중간중간에 또 그래도 또 우리가 미움만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네. 어? 다리의 통증을 무릎 보호대 하나로 버티는 용남씨. 마음이 조금 열렸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또 아프다고 자기 물병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런데 먼저 지쳐버린 건 오히려 정훈 씨입니다. 둘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가 싶더니 정훈 씨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 오르막의 연속입니다. 이 이제 자연에서 주는 이 맛에 이제 행복하긴 행복한데 아 힘들어. 아 가야지. 아 힘들어도 가야지. 그 사이에도 쉬지 않고 산을 오르는 용남 씨. 정훈 씨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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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르니까 더 힘이 된 것 같아. 중간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아버지 불렀어요.
후배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걱정 안 되세요? 걱정이 되지만 아마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지는 것을 싫어거든. 누구보다도 내가 몇십 년을 데리고 있어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 오면 둘 다 지쳐버리면 포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버지 소리를 저도 들었을 거예요. 용남 씨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정훈 씨. 나는 우리 어머니를 불러야겠네.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은 지금 마음이 진짜 아픈 사람이야 내가. 내가 이 우리 어머니 얘기면 내가 그냥 눈물이 탁 나올라온다니까. 코가 찡하고 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정훈 씨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혜안인데요. 우리 어머니 얘기니까 그런 거야. 난 내 가족들을 다 거짓말 싣고 정말 내가 진실 얘기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어. 진짜로 내가 저 가만 안 놔두려고 내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와버리면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 가슴 아픈 것들 지가 어떻게 하는 딸을 이렇게까지 해놓고 지가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용서라는 걸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만. 정훈 씨를 처음 만난 것도 한 달 전. 자신 때문에 다치고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택했습니다. 9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예. 이제 뭐 사고 전혀 없이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에게는 어머니를 대신해 돌봐줘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밥도 해줘야 되고. 예. 그렇게 살아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여동생 정훈 씨가 여동생을 이웃에 부탁하면서까지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만나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진 핏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모습을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하게 나한테 그렇게 참 잘못을 빌 건가. 그런 마음으로 도전한 랑탕 히말라야 트레킹. 앞서 가던 용남 씨가 일부러 길을 멈춥니다. 고산병 초기 증세를 보이던 정훈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되네요. 안 올라오니까. 아, 너무 힘들다. 한급수 아래인 체력이 들통나버린 정훈 씨.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힘내면 다 왔어. 같이 올라가자고. 올라갈 때 배터리 써야 돼 이거. 저 올라가 여기 잡아. 아니 올라가. 아니 이거 여기만. 아니 여기만 잡으면. 이번에도 용남 씨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이고 이거 빠졌다 이거 이러고. 아이 클락해 이거 좋아. 아 이거 이제 넣어봐. 내가 이거 할 줄 알아. 이 고장 났다 이거. 아 이것도 이거 풀렸어. 이렇게 끼고 돌려서. 자신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가 있어. 이게 조심히 천천히 잘 올라가. 두 사람의 거리는 금세
다시 벌어집니다. 지팡이 잡을 때 그래도 조금씩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랑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죠 지금. 이 어려운 것이 이 동생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저를 위해서 시작한다고 마음 먹고 그냥 올라가지만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좀 더 힘들죠. 그 이제 안에 있는 그런 뭐 분통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서 전부 다 속으로 밖으로 나와서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랑탕 히말라야로 가는 여행자 숙소 롯지. 정훈 씨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1분만 올라오면 다 올라온다. 신고를 내자. 역시 정훈 씨에게는 무리한 일이었을까요? 급기야 대책 없이 들어놓은 정훈 씨. 너무 저 세게. 천천히. 내가 급하게 마셔가지고 뱃속이 아주 그냥 막 그냥 잘라진 줄 알았어 장사가. 천천히.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젖 먹은 조지 폭력배였다는 것은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길고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길이 1년 이상은 내가 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길이. 폭력 조직원으로 세상에 지은 잘못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 두 사람은 히말라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후회뿐인 생활. 충성했던 폭력 조직에도 믿었던 정치판에도 진짜 의리는 없었습니다. 17년 감옥살이한 원망이 쏟아집니다. 왜 나한테 면회를 안 왔어? 아니 그러니까 진심이 그 아이, 면회. 왜 나 그 18년 동안 있는 동안 면회는 왜 면회를 안 왔어? 창당방위 사건. 창당방위 사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2년을 또 16개월 도망다니고 거기서부터 한 4년을 또 교도소에서 보냈잖아. 내가 정말 있으면 정훈 씨가 배신당한 얘기를 하자면 돈 얘기를 빠뜨릴 순 없습니다. 지경이야, 지경. 그 출판사에 어음 받아가지고 어음 결제 떨어지면 나한테 준다 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눈사람을 내가 시작했잖아. 아 거기서 고생하고 나온 사람을 주야지 무슨 눈따랑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래요. 형 집안 형수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썼는가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텐트에서 자기로 한 두 사람 용남 씨가 텐트 치는 걸 돕는데요. 나 어지러워서 무슨 단계? 앉았다 나 어지러워. 아 무슨요? 역도 선수인데다가 요즘 체력 관리를 좀 했는가 마 다리가 부러져서 그러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김용남. 사실은 뭐 안 좋았죠. 뭐 어쨌든 뭐 과거에 그래도 비록 내가 용서를 내가 정말 빌려왔지만 그래도 과거의 후배인데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주고 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이해도 뭐 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해 가능성이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한 40점이요? 40점. 40점. 현재는 40점.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너무나 그동안 쌓여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얘기 한다 해서 내가 금방 마음에 문을 확 열 수는 없잖아요. 용남 씨가
갑자기 일기장을 꺼내듭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는 건데요. 정훈아, 오늘부터 우리가 공동일을 한번 써보자.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아유, 나 양 두껍구만 지금. 공동일을 한번 써보고 나 썼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짤막하게 그냥 그래도 한번 쓰자고. 응? 써봐. 그래, 알았어. 어. 마지못해 교환 일기장을 받아든 정훈 씨. 몇 마디 적고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서로 너와 나는 김영란과 길정훈은 히말라야 산에다가 묻어버리고 가자. 어떤 걸 묻자? 이름을 묻어버리고 가자고. 이름을 묻어버리고. 예. 해발 3,300m에서 맞는 아침. 밤사이 정훈 씨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말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말을 타, 네가. 천천히 말 타고 오고 나는 그럼 먼저 갈게.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 우기에서 만나. 아픈 다리를 끌고 다시 혼자 산길을 오르는 용남 씨.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한번 버티본다고 하니까 저런 게 또 마음이 와 닿네. 자기는 말 안 타고 나만 타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다가 또 난 걱정이 돼요 또. 이제 탑만 보이면 저절로 두 손을 모으는 정훈 씨. 그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람에 날리는 오색 천을 따라 널리 전파되는 부처의 가르침. 그 중에 제일은 자비, 바로 용서입니다. 정훈 씨를 태운 말이 다시 길을 나섭니다.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길 위에서 고독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아픈 다리를 끌고 먼저 올라와 기다리고 있는 용남 씨. 타고 갈래? 안 가, 안 가. 타고 가. 어? 뭐 동생 아픈 사람 타고 가야지. 아, 나 너무 좋네. 아, 타고 가. 가. 바로 갈게. 나 미안한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쯤은 고단한 몸을 말에 의지할 만도 한데 굳이 걸어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쟤는 힘들지만 내 동생한테 용서 받을 수 있잖아. 얘 극복도 못하고 동생한테 보여줘야 돼. 신곰파에서 다시 1000m. 만년설에 덮여 있는 랑탕 히말라야가 성큼 다가섭니다. 금이 간 다리로 걸어온 해발 4,300m. 용서로 가는 길은 그만큼 멀고 험합니다. 아시나. 힘드시죠? 예. 아이고야. 다 왔다고 생각하면 또 멀고. 같은 시각 숙소에 먼저 도착한 정훈 씨는 고산병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고산병 증세가 있는 정훈 씨가 다리 아픈 용남 씨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와서 기다리니까 내 마음 편치. 이렇게 걷는 거 보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아, 우리 용빨이야. 응? 서로 좋은 모습 봤으면 쓰겠어. 정말 고맙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형이 용기 있게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어찌 안 열리지 않겠어. 난 호흡을 날아간 기분이다. 정훈아, 이래줘서 고맙다.
형 곁에 내가 있는 게 낫잖아. 어, 그래. 어렵잖아. 뭐 후배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앞으로 잘해. 서로 잘하고. 또 갈라는 거 한참 또 말았어. 그래. 서로 조금씩 대화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고 지냅시다. 고맙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나는 두 사람. 순례자들이 온만히 밤의 흠을 외면서 우주의 지혜와 자비가 마음에 깃들기를 기원하고 있는데요. 용남 씨의 표정이 아까부터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반겨질 줄 알았는데 그냥 가세요. 좀 서운한 것이 아니라 서운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네. 생애 최초의 히말라야 트레킹. 후배 정훈 씨와 세상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 위해 온 히말라야에서 자신과의 싸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히말라야 정상보다 넘기 힘든 용서의 길. 얼어붙은 호수가 바로 고사인 쿤등. 고사인 쿤등은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로 네팔인들은 이 호수물에 몸을 씻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한다는데요. 호수에 몸을 씻으면 그동안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 고생으로 빠니를 먹든 지 다르마 부디스 다르마 이제 힌두 다르마 사바예 만서 아니 요 빠니 옆다 먹었는서 저 리액마 빠니 안 먹는 거이나 룩 사이나 케이치니스도 룩 볼 빠니서 이제 주로 사분들 버리고 인자 얼음물로 얼굴을 씻는 용남 씨. 정치 깡패라는 오명도 폭력 정과로 얼룩진 지난 날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까요? 세수를 하면서도 제 모든 죄를 정말 우리 정원님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도 죄를 정말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숙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신용 위성 안테나까지 나왔는데요. 쓰러진 응급 환자는 쌍칼 길정훈 씨. 고지대에 산소가 적어 나타나는 급성 신체 반응이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순간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용팔이 김용남 씨. 저체온증으로 동상에 걸릴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에 트레킹을 무리하게 강행한 게 후회됩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연결된 응급구조팀. 응급헬기가 착륙할 장소로 옮기는 사이 정훈 씨는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불명 직전의 정훈 씨. 용남 씨가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 동생을 위해
점퍼를 벗어줍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응급 헬기가 왔습니다. 카트만두 병원까지 30분 안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가서 잘 회복됐으면 좋겠지. 헬기로 20분 만에 도착한 카트만두. 바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요. 노심초사했던 용남씨도 탈진해 두 사람이 나란히 병원 신세입니다. 병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냥 못 보겠더라고. 그냥 내가 저렇게 아파서 그냥 내가 아파버려야지. 동생 아프니까 더 마음이 답답하고.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긴 정훈씨.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사이 퇴원한 용남 씨가 문병을 왔습니다. 아 완전히 아유 아 지금도 어지럽네. 그 어쩌면 몸이 어지럽단 게. 화장실 가잖아. 흥청쟁이야. 이 정도 돼서 고맙다. 아 이거보다 더요? 어? 이거보다 더 간데? 아니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엄청나게 아팠거든. 근데 동생 앞에서 내가 아프다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 이게 4,000m 이거 무리한 거예요. 아 그럼 그러니까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올게. 내일 아침에 올게. 내일 아침 뭘라고 와. 아 뭐 아침에 올게. 야, 내가 그냥 갈게. 아니 내가 올게.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두 사람. 히말라야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새롭게 생겨난 전우인데요. 다음 날 이게 또 치킨 아니에요? 용남 씨가 입맛을 잃은 정훈 씨를 위해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어때? 이건 뭘 먹나 그래도? 응? 환자 수발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용남 씨. 대한민국 용팔이가 네팔에 와가지고 햄버거도 살 줄도 안 해. 응? 한국에서는 뭐? 큰 소리로 내가 뭐 네팔에다가야 용팔이 묻어버리자 어쩌니 용팔이 형이 나를 묻어버리자 해서 마음이 뭐 전체적으로는 안 풀려졌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는 것만도 나는 정말로 너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네팔 최대의 힌두교 성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곳은 시신을 태우는 화장터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곳.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두 사람에겐 더욱 특별한 장소입니다.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싸우지 맙시다. 아, 그러죠. 예? 통화라도 자주 하고 삶은 우리 얼마나 살았어요. 예. 하긴 하면서. 정말 저거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 죽음 앞에서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삶의 의미.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리고 살아도 얼마 못 사는데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참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한 것 같네요. 절대 불땡이같이 제가 돼버리고 이게 일단 저 불땡이 제 때문에처럼 제가 됐듯이 모두 여기 와서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가겠다고 동생 약속을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카트만두 시내가 시끌벅적합니다. 악귀를 쫓고 새해 복을 기원하는 송구영신 축제 때문인데요. 서로 해피홀리를 외치며
각양각색의 염료를 바르거나 뿌려주는 이 축제도 해묵은 원한과 증오심을 씻는 의식입니다. 네팔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매우 흥겹고 성대한 축제라는데요. 정훈 씨 몰래 형형색색의 염료를 사는 용남 씨. 동생한테 바르라고. 왜요? 이제 이 얼굴 바르면 자기 나의 죄도 다 포하이고 용서 마음으로 닦아주려고. 서로에게 용기 내어 다가서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 두 사람. 전국적으로 열리는 홀리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각양각색의 염료가루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선보이는 광란의 춤과 물세례. 물세례를 받으며 염료를 씻어내는 순간 열광적인 춤은 용서와 화해의 몸짓이 됩니다. 이제 막 조심스럽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 시작한 두 사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정원이도 정말 우리가 손목 잡고 같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옛날에 그 만났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춰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원한도 없어지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히말라야로 떠난 2주간의 화해 여행.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때 상처투성이 영혼에도 히말라야의 순결한 흰 눈이 내립니다.